라는 것을 알게 된이 리골레토라고 하는 남자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공작을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딸이 죽었더라. 뭐냐면 이 딸이 자기가 사랑하는 바람둥이, 나쁜 남자인 이 공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정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죽음의 극화예요. 죽음의 극화. 엄청나게 끔찍한 죽음이 우리를 눈물 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죠. 그런 식의 어떤 작품들이 베르디에 많이 있습니다. 오텔로, 예, 등등. 오늘 감상하실 멜로드라마의 예는 베르디가 아니고 푸치니입니다. 푸치니는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베르디는 똑같이 멜로드라마를 쓰더라도 좀 박력 있겠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요. 힘이 넘쳐요. 그래서 성악가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면 아주 시원하거든. 화끈해. 우리나라 분들의 어떤 정서에 사실은 베르디가 상당히 잘 맞는 면이 있더라. 그런데 푸치니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이제 몇십 년 뒤에 사람이기도 하지만 베르디는 19세기 이제 중반부터 후반까지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184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제 활동을 한 작곡가인데 푸치니는 곧 뒤부터 활동을 해요. 그래서 20세기 넘어서까지도 이제 걸쳐 있는 작곡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적인 낭만주의 또 뭐라고 그랬죠? 영웅적 낭만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베토벤, 시적인 낭만주의, 뭐 쇼팽 유해, 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퇴폐성으로 간다고 제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예를 드렸죠. 말하자면 푸치니는 사실은 그 살로메 쪽에 좀더 가까운 작곡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악이 어떻겠어요? 훨씬 더 원숙해요. 더 성숙해요. 그거를 제가 아주 좋게 표현하면, 그리고 그게 정말 정말 맞는 얘기인데, 섬세하다. 섬세성의 극치를 표현한 작곡가가 그러한 오페라 작곡가가 푸치니예요. 그래서 베르디의 어떤 그런 거친 그런 에너지, 하지만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는 에너지하고 비교한다면 푸치니의 음악은 후기 낭만주의로서의 어떤 그런 어법을 아주 잘 오페라를 통해서 실현시킨 작곡가다. 그 예가 푸치니의 라보엠입니다. 라보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오페라 두개 뽑으라고 그러면 하나는 라트라비아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그 극적인 느낌이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 기구한 운명이 우리의 눈물샘을 자극해서 좋아하고, 그거와 쌍벽을 이루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아하는 오페라가 푸치니의 라보엠이에요. 그 이유가 사실은 숨어 있어요. 관객들은, 우리들은 보통, 거기에 그 여자가 노래 뭐 너무 이쁘더라. 케젤리다만이나 그대의 찬송. 야, 너무 낭만적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속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섬세한 음악이 있을 수 없어요. 케젤리다만이나라고 하는 그 남자, 시인 로돌포가 처음 만난 여자의 손을 잡고, 그것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우연히, 열쇠 찾으려다가 서로 이렇게 깜깜한 밤에, 방에, 촛불을 빌리러 미미라는 여자가 찾아와요. 남자는 혼자 시를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시인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 밤이에요. 로맨틱 시츄에이션. 여자가 들어왔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시 쓰고 있는데. 무슨 누구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여자네? 이런 거 있잖아요. 시 쓰다 마구 달려가. 문을 열었더니 아주 아리따운 순진한 앙제니 타입의 여자가 들어오더라. 그게 밈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촛불이 꺼져서요. 초좀 빌리러 왔어요. 근데 촛불이 바람에 계속 꺼지고 그러다 못해 자기가 원래 가져왔던 여자의 방열쇠가 없어져요. 그게 어디 났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촛불이 꺼진 컴컴한 이 하숙방에, 남자의 방에 두 남녀가 손을 더듬다가 말하자면 서로 어떻게 보니까 마주치더라. 그때 부르는 노래가 케젤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송이에요. 로맨틱 시츄에이션의 아주 정수전. 여자가 다 그런 거 바랄 것 같아.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것까지는 보통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악의 그 섬세함이 기가 막히더라. 피아노 악보로만 그 장면을 이렇게 촛불 장면, 열쇠 이렇게 더듬거리는 장면을 꼭 케젤리다만이나 그대의 찬손이라는 아리아가 있기 전에 그 사연을 음악으로 풀었는데 세상에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시는 없더라. 음악으로 노래로 불려지는 시가 이처럼 정교하게, 이처럼 섬세하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장면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멜로드라마의 어떤 한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시적인 낭만주의로서 어떤 개인의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바로서의 오페라, 멜로드라마로서의 예를 한번 여러분들, 이 라보엠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미와 시인 로돌프의 만남의 장면, 그대의 찬송. 아시겠죠?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이미 세상을 떠난 금세기 최고의 성악가, 테너죠.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하는 모습이에요. 미미가 이렇게 앙제니적인 어떤 연기를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페라의 여자 주인공은 대개 30대 후반 정도는 돼야 소리가 무르익어요. 근데 앙제니의 캐릭터는 20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느낌의 어떤 캐스팅상의 무대의 그림상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오페라 무대에서는 그 디테일한 어떤 얼굴 모습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음악으로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느낌으로 이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네, 저런 말은 모든 여자들이 감동할 수 있을 만한 얘기죠. 나는 가난하지만 마음은 부자다. 네. 그러면서 눈동자 얘기하고 네. 도둑이 들어왔대요. 방 안에. 여자가 깜짝 놀랬더니 네 두 눈동자가 너무 이뻐서 내 마음을 뺏어갔다. 예. 작업 들어갈 때 상투적인 그 멘트를 그 옛날에도 쓰고 있더라. 예. 파바로티의 음색을 들으면 정말 푸치니에 어울리는 음색이에요. 리릭 테너예요. 소리가 너무 두껍지 않은 아주 서정적인 어떤 선율.